이런 깊은 산골에다가 다육이 하우스를 차려놓으신 저희 구독자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이탈했대.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깊은 산골 다육이 하우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 다육이. 진짜 우와. 지금 마을에서부터도 지금 좀 꼬불꼬불 엄청 올라가거든요. 찾아가는 데인데, 와, 이렇게 또 밤에 올 때하고 낮에 올 때하고 다르네요. 정말 깊은 산골 다육이 하우스를 오늘은 먹었습니다. 깊은 산골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런 깊은 산골에다가 다육이 하우스를 차려놓으신 저희 구독자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산골에 있다 보니까 한겨울에 전부 다 이제 전기가 내려가면서 냉해를 입어졌어요. 왼쪽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 구람산 다육이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해갖고. 그렇죠. 저희 도도자님인데 매니저님이 좀 힘을 주자 이제 다육이를 접으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되죠? 올라가야 돼.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냥. 야, 이 영상만 해도 올라가는 영상만 해도 한 50.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이탈했대요. 어떻게?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리리리리리.
맞아요. 저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기 있잖아. 파란색. 오르트.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와. 진짜 힘들다. 여기 힘들어. 맞잖아. 맞잖아. 여기다. 맞죠? 여기는 들어가야지 하우스가 있다니까. 내가 있었어? 걔 없었는데? 아, 맞다니까. 맞잖아. 어! 차도 못 올려. 여기서는 꼭 걸어 올라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올릴 거야? 저기 보이죠? 저기. 조하우스, 조하우스. 요하우스, 요하우스. 어,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어디로 차를 어디다 올릴 거야? 여기다 놔, 여기다. 여기다 놔래? 여기? 오케이, 어디로? 오케이. 구독자님 땡딸기 8탄이 되겠네요. 자, 8탄 깊은 산속 다육이 하우스로 구경하라고 해보러 갑시다. 여기 저희가 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좀 방문을 했는데 한복이를 좀 달아주신다고 지금 남자분들이 조금 지금 일들을 좀 하고 계시네요. 하, 하늘 너무 맑다. 연못도 만들어졌어요. 밖에는 바위솔들. 아, 요 돼지들? 네. 이천에 토 그림 건가? 있는 건 다 저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도 다 토. 오. 여기다 왜 안 심고? 얘는 화분은 아니고 수반이에요. 아, 수반, 수반. 돼지가 많네. 돼지를 좋아하시는군요. 자, 깡깡이맘 하우스, 깡맘 하우스입니다. 일반, 우리 산골에 이렇게 하우스를 지으셨어요. 지으셨는데, 한 겨울에 좀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좀 거의 많이 얼리셨죠. 얼리셨다가 조금 실이 차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어느새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놓으셨대요. 와. 자, 도라군에는 라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친구라. 이, 우리 구독자님 특징은 한 종류의 화분들을 계속 모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화분들. 자, 여기는 무슨 분 존. 그래서 한 종류의 화분들. 신데렐라분. 와, 이렇게 그린 분인데 요 신데렐라분, 신데렐라분만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화분을 엄청나게 모으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데렐라분 존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명자분이죠. 락구분.
명자분이죠. 명자분, 낙구분. 낙구분 존이에요, 낙구분 존. 자, 이 분 가격만 얼마야? 와. 명자분, 낙구분 존입니다. 그냥 드라이버 없어요? 그냥 드라이버? 네. 와, 이거 보세요. 큰 대형견부터. 자, 여기도. 여기도 라쿠분이네요. 얘도 이름 있나요? 얘도 다 알록이 알록이 명지가 라쿠분이에요. 라쿠분. 라쿠 그린분. 저기 집 있는 거 참 멋있다. 여름인데도 오죠. 뭐 우리 이제 도이 공방 분도 한 몫을 하고 있죠. 자. 자, 역시나 금다이기를 많이 모으셨어요. 금다이기들 이제 밭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금다이기들. 여기도 이제 밭. 이게 뭔지 아세요? 창틀이에요. 창틀. 창틀을 이렇게. 아, 또 심지 않은 화분들 엄청 많아요. 밭에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는 지금 화분들이 엄청 대기를 하고 있어. 엄청. 예. 와. 또 금다이기들 밭을 만들었고, 여기는 도이공방분이네요. 도이공방분 도맨이죠. 이렇게 나만의 하우스를 또 갖고 싶은 게 또 우리들 다육맘들의 꿈이죠. 꿈인데, 아, 이렇게 시청하셨나. 여기 또 도이공방입니다. 오, 시원해요. 와. 캔디 엠분존이에요. 캔디 엠분존. 야, 크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양이분존이네요. 양이분존. 양이분존. 여기는 이게 뭐였더라요? 동국교회인가요? 동학교죠. 아, 오늘 뭐 저희 도의사장님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환풍기를 너무 잘 설치해 주셔가지고 수고하셨어요. 남자분들 다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또 도의공방존이랍니다. 아니 신발하네. 다육에 심어야지 왜 토인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냐고.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 다 토인형들이. 아유, 너무 이뻐. 야, 이거 벌써 다 심었네. 아, 무지개가 무지개를 건넜네요. 아, 이 엉덩이 까네들이 여기 왔구나. 나 처음 방송 촬영할 때. 아, 네. 엉덩이 까네들.
그런 것 같아. 엉덩이 깐 애들. 이것도 어디 분이길래 이게 그린 분이 있죠? 이거는 누디아 분이에요. 아, 요 아이들도 이쁘다. 이거 사각분들도. 자, 여기는 누디아 공방촌이네요. 다른 뭐, 다른 아이들도 누디아 공방촌이 있지만, 이제, 이름이 또 있는 아이들. 영자분, 뭐, 실린데렐라 분 있지만, 여기는 누디아 공방촌도. 아, 강아지가 이름이 깡깡이, 깡깡이었어요? 네. 깡깡이래요.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딸 집에. 딸 집에. 여기 깡망, 깡망하고 있어요, 깡깡이만. 자. 그래도 창들이 좀 얼었다가 많이 잘 돌아왔죠. 다행이죠. 창들까지 안 돌아왔으면 진짜 이 광경을 못 봤어, 우리는. 못 봤어, 진짜. 접었어요. 아, 접었을 거야. 아. 근데 봄에 안 돌아올까봐 분갈이를 안 해줘갖고, 가을에 분갈을 해줘. 얼굴이 나온대요. 창들이 좀 강해요, 이거. 엄마, 리토스들 이렇게 심으면. 아유, 30분들. 자, 이것도 도이공방. 텐마루아 분들이네요. 작품들이 여기 다 있었네요. 도이공방. 여기 아직도 주인을 못 찾은 애들 수 있고요. 이렇게 산골 다육이 하우스, 깡망 하우스를 이렇게 구경 시켜드렸어요. 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죠. 다육맘들의 로망이죠, 로망. 우리 도이공방 제품들이 여기 와 있어요. 이야, 이제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심기진 않았지만, 이건 벽걸이 장식까지. 아, 이것도 이쁘네. 우리, 관절산골 다육이 하우스, 우리 깡맘 다육 하우스를 구경했어요. 아, 우리 구독자님께 하우스 중에, 아니, 또,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개인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은 없었거든요. 예전부터 정말, 아,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멋진 다육이 하우스 구경 잘했습니다.